그냥 쉬는 시간 없이 빨리 그냥 하는 게 낫겠죠? 네. 불금이라서. 준비 없이 바로 20분 정도에 끝나도록 이게 이제 리더십 아이들과 그 수많은 학생과 소통하는 방법에 관해서 대화법 교사와 학생들이 속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. 우리 그 아이 땡땡이 치고 여자애가 학교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이럴 때그 아이에게 이것이 왜안 좋은지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 의사를 또 표현해야 되잖아요. 그 기술이 여기 있고. 이건 보이시나요? 제가 번역한 책이라 조사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. 제가 원서를 사서 사실 우리나라가 체벌 이후에 체벌이 없어지면서 일대 경란을 겪었던 게 체벌 이외에 훈육수단에 대해서 연구가 없었잖아요. 체벌이 워낙 강력하니까 뭐 연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체벌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? 그리고 나서 리더십은 어떻게 되냐? 그때 번역을 한 책이에요. 저에게 그 막걸리 값을 톡톡히 하는 책이에요. 평생 막걸리 값은 될것 같아요.